안녕하세요. 디자이너 뱀입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오전에 후딱 일을 보고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진통제로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빵순이는 빵을 먹으면서 일을 하죠. 오늘 간단한 도면, 별로 간단하지는 않은데 도면을 그리고 병원으로 갈 거예요. 시작해 볼게요. 제가 사용하는 지금 프로그램은 일러스트레이터고요. 필요 없는 창은 지워주고 지금 제가 그릴 것은 열어볼게요. 이거입니다. 이거 왜 이래? 이상하게 다운받은 줬나봐요. 어제 빡디가 저한테 이거를 그려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이게 왜 이럴까? 잠깐만. 여기서도 이러나? 이렇게 좀 멀쩡한데? 이걸 그릴 거거든요? 다시. 아, 이거 아니지. 이게 왜 계속 이렇게 나오지? 포토샵에서 열어볼까? 빵이라 쭈어 먹으면서 빵 치즈 치즈빵이에요. 미니 치즈롤. 왜 이러냐? 여기서 멀쩡하게 보이는데. 자, 여기서 이것만 컨트롤 C 해서 일러스트레이터에 컨트롤 V 보인다 이제. 가끔 이렇게 버그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방법 저 방법 가리지 않고 해보시면 됩니다. 포토샵은 꺼졌고요.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본격적으로. 이게 지금 3D인데 보시면 이렇게 입체로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거를 선으로만, 그러니까 2D로 그려달라는 빡디의 요청. 우리 빡디는 선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빡디의 요청에 맞게 선으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대고 그리면 되거든요. 이거를 그냥 일단은 불투명도를 조금 줄여서 연하게 해주고 컨트롤 E 누르면, 커맨드 E 누르면 잠겨요, 이미지가. 잠궈놓고 시작할 건데, 빡디가 스트로크만 0.7포인트로 해서 따달라고 했어요. 0.7포인트. 0.7포인트인데 2D로. 그러니까 얘가 이제 원기둥인데 원으로만 해야 되는 거겠죠? 원으로만 이렇게 Alt를 누르면서 Shift를 누르면서 하면 이렇게 원이 그려지고 선은 블랙으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0.7 포인트 그냥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뭐야 이거? 왜 굳이 이 선? 선을 너무 좋아하셔 이분은. 근데 이게 지금 롤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앙에서 다시
이렇게 0.7포인트 주고 A 눌러서 P 다시 하고 또 이렇게 해주면 끝이에요. 다 이게 0.7포인트예요. 보시면 여기 0.7이죠? 이렇게 진행하면 된답니다. 시작해볼게요. 너무 쉽게 완성했는데? 이렇게 화살표는 여기 있는 화살표는 일단은 그냥 생략할게요. 왜냐면 빡디가 알아서 할 거니까. 아, 그럴까? 그냥 그려주지 뭐. 이것도 아마 빡디는 화살표도 아마 선으로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땐 100%예요. 그러니까 이선 이렇게 해주고. 여기 화살표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쉬워요. 화살표 만드는 것도. 화살표를 최대한 선에 가까운 걸로 하려면 요게 괜찮지 않을까? 0.7포인트로 선이다 선. 빡디가 좋아하는 선.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춥나요? 저만 추운 건가?
이거는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이거는 한바탕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예쁘게 이렇게 조금 더 조금 더 종이 같은 느낌이 들겠죠? 여기에다가도 복사를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화살표. 여기 화살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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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까 선택했던 이걸로 하면은 끝이겠죠? 또 여기다가도 이렇게 이렇게 다시 선택. 지금은 Ctrl-R, Ctrl-R 맞춰야 되니까 많이 완성됐어요. 그쵸? 이 정도면 많이 완성됐어요. 이제 반 한 것 같아요. 반도 아니죠. 3분의 2 했네요. 지워볼게요. 짜라잔. 지금 이 도면이 보이시나요? 아주 간단화된 도면입니다. 아주 아주 간단하죠? 이제 이걸 저장해서 빡디한테 보내주면 끝입니다. 빡디에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우리 회사 회사 단톡방인데 여기다가 슝 끝.